자, 저희 첫 번째. 첫 번째. 네. 어디로 갈까요? 참여자 만나러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대구 서구로 갑니다. 최미라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국민 얼마만이야. 효녀, 효부, 가수라고 표현해도 할 정도로 아주 최미란 씨 작년도에 많은 활동을 해주셨고, 올해 또 이어서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요. 우리 최민호님 톡톡 튀는 목소리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밝은지도 지금 이제 거의 2주, 네,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복 많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은 어떻게 많이 컸죠? 네, 많이 컸죠, 이제. 네. 지금 몇 학년, 몇 학년인가요? 이제 해가 바뀌어서 3월 달 되면은 3학년, 4학년입니다. 야, 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있진 않지만 같이 키우는 느낌까지 들어요, 최미라 팀. 어머, 남자아이들이죠? 네, 맞아요. 이름 둘한번더 다? 알려주세요. 네? 이름. 이름. 김민준, 김현준. 맞다, 맞다. 민준이, 민준, 현준이. 현준. 딸이 좀 있었으면 좋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항상 그래요. 이제 딸 아이들 볼 때, 여자 아이들 볼때 이제 아 있었으면 나도 있었으면 저렇게 이쁘게 입혔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나 더 이렇게 저기 하시면 안 되나요? 남편이 좀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네네네네 힘들어서 술 많이 피우자고. 그런데 이그 다자녀 둔 분들에게 정부 지원도 꽤 많이 있는데 계획을 가지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부부끼리 상의를 또 잘해서 이게 맞아요, 지금 맞아요. 낳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잘 키우는 게더 중요하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요즘 정부 인구 때문에, 인구 정책 때문에 지금 너무들 이 문제가 저출산, 네. 안 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나저나 부모님들 잘 계시죠? 네, 잘 계세요. 어머님 상주에 계시죠? 아, 네, 맞아요. 네. 아빠랑 두분 다, 부모님 네. 두분다 요즘 상주에. 우리가 이만큼 최미란 씨와의 관계가 참 인연이 참이 복지TV를 통해서 끈끈한 가족 같은 인연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여차저차 하다 보니 상주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코로나로 1년을 그래요. 냈다 보냈잖아요. 특히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힘들 때 우리 대구에서 계시면서도 맞아요. 항상 저희에게 소식도 알려주고 건강하게 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어머님 아버님 요즘에 마지막 뵌게 방송 통해서? 얼마나 되셨을까요? 가을에 한번 그때 뵙고 아이고 이렇다니까 지금 그러면 이산가족이야. 전화 통화는 자주 하시죠? 네네네 거의 매일 해요. 매일, 그렇죠. 그래요. 오늘 또 어머님이 요거 프로 같이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네. 우리 최미란, 우리 효녀 따님, 친정 어머님,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건강 축복 받으시고요. 저희가 최미란 씨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음악 드립니다. 대구 서구의 최미란 씨가 부릅니다. 자갈치 아지매. 나를 새겨봐.
가다오. 영도다리 난간 위에서 다 같이